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까지 최고 30mm가량 더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고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은 많지 않지만 오전까지 5에서 30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음 주 초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처음으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 네 곳의 분양가 상한선이 3.3제곱미터당 793만 원에서 795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열린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업체들이 3.3제곱미터당 866만 원에서 875만 원을 신청한 가운데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35사단 터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전주 에코시티에는 이번에 심의한 4개 단지 2,700가구를 시작으로 모두 17개 단지에 13,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놓고 자치단체 갈등이 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관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제 씨는 환영했지만 내심 1, 2호 방조제 모두를 원했던 부안은 아쉬운 입장을 밝혔고 군산 씨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결정했습니다. 4.7km에 이르는 1호 방조제는 부안, 9.9km에 이르는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 편의와 대법원의 최종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생의 정신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그것이 역시 국제적인 관례나 모든 법조인이나 교수들, 전문가들의 판단과 일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논리적인 반박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해서 법의 그 판결도 받고 그럴 겁니다. 이에 따라 3, 4호 방조제에 관할을 놓고 지난 2010년 이후 3년 동안 벌인 법정 싸움이 이번 1, 2호 방조제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새만금 3, 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김제 씨와 부안군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에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의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며 새만금 3, 4호 방조제의 관할을 군산시로 판단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해 이번 1, 2호 방조제의 관할권 역시 3, 4호 방조제처럼 대법원 소송에 오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군산시가 미군 측의 잠정 합의를 얻어 현 군산공항 부지에서 서남쪽으로 1,300m가량 떨어진 곳에 새 활주로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전라북도가 적잖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에 새 활주로 건설안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군산공항과 김제 화포지구 가운데 아직 최종 공항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로 예정된 전북권 항공수요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군산시가 여론선점을 시도한 것 같다며 군산시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서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 교사들의 동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실상 휴원 투쟁에 들어갑니다. 당초 예고했던 닷새간 집단 휴원에서 사흘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연차 휴가에는 전북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1인 500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참여합니다. 전북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연차 투쟁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약속한 무상교육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는 아동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은 사흘간 차량 운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면 원장과 일부 교사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맞벌이 부부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8시 넘어서 애들을 태워다 주고 직장을 출근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또 와가지고 5시, 6시에 또 애기를 와서 또 데려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맞벌이 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지금 상황이. 민간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원으로 잠재돼 있던 내년도 누리 예산 싸움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 속에 내년도 예산 지원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감들은 편성 자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원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 초 보육 대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원은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는 등의 밀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 오월국의 중요 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하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만 개의 진주를 비롯해 수정, 호박 등 7가지 보물로 만든 사리보당은 섬세한 공예 기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농나무로 만든 경전함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무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국 오월 시대의 청자 기술은 바다를 건너 고려 청자의 모태가 됐습니다. 9세기 중국 오월국의 유물이 후백제의 왕도 전주를 찾았습니다. 这也是两馆友好合作的一个成果这是苏州博物馆的文物第一次在韩国展出我们这次表示祝贺也希望两个博物馆以后有更深入的合作 후백제의 견원은 5월국에 사신을 보내는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5월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백제의 영향권에 있던 경기도 시흥에서는 5월이라고 적힌 갑발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5월의 문화와 또 그와 관련된 후백제의 문화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 전시는 아마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우리나라 국보에 해당하는 중국 일금 유물 4점을 포함해 모두 130여 점이 전시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다음 달 한중일 세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5월과 후백제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사회 약자인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청각장애인들이 찾았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방 구석구석 걸레질을 깨끗이 합니다.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소화로 대화를 나누며 정성껏 만들어갑니다. 불고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맵고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맵지 않고 짜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도움에 익숙한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첫 봉사에 나선 이후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소와 음식 만들기, 말벗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움을 주고 이웃사랑을 나눠보니 받는 것보다 주는 행복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지만 소아통역사들이 함께해 큰 어려움 없이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또 말벗도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정서적으로 많은 그 위화감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자주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본격적인 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봉사하겠다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아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7.5%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80kg을 기준으로 지난해 16만 9,600여 원이던 쌀값이 올해는 15만 6,800여 원으로 7.5%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농민단체, 미국종합처리장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 작은 영화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 들어선 작은 영화관은 101석과 48석의 상영관 두 곳을 갖추고 있으며 2층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북카페와 악기 연습실, 동아리방 등이 설치됐습니다. 완주군이 지역의 명물, 자랑거리 등을 토대로 완주 기네스 127건을 선정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4월부터 군민들의 의견과 행정기관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료 등을 분석해 최초 경로당과 최다 운전면허 도전자 등 각 분야 127건의 완주 기네스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시내버스 이용객들을 위해 승강장 11곳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현지 조사를 통해 시급한 지역부터 태양광 조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시동강 천변공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46억 원이 들어간 시동강 천변공원은 77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과 야외공원, 소공연장 등을 갖췄습니다. 진안군이 지난 주말부터 이틀 동안 진안과 전주를 돌며 오는 30일 개막하는 홍삼축제와 마이문화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진안군은 진안 토요장터와 전주 모래내시장, 동물원 등을 찾아 많은 도민들이 축제장에 찾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